살림과 임야를 불법 훼손한 현장을 취재한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. 오늘은 허가도 받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임야는 물론 주변의 공유지까지 훼손한 사례를 취재했는데요. 공유지 관리자인 행정당국은 3년 넘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. 문준영 기자입니다.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제주도 소유의 공유지입니다. 울창한 산림 중간에 어쩐 일인지 거대한 돌무더기가 빼곡합니다. 인근에 임야를 갖고 있는 66살 고모 씨가 2018년 10월부터 두 달간 공유지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암석을 무더기로 갖다 놓은 겁니다. 고 씨는 공유지를 훼손해 마치 자신의 밭처럼 사용했고요. 이곳 안쪽으로는 자신의 임야에서 나온 암석을 불법으로 쌓아두기도 했습니다. 자치경찰 수사 결과 고 씨가 공유지에 있는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내고 쌓은 암석만 8,700여 톤, 공유지 3,200여 제곱미터가 훼손됐습니다. 고 씨는 이 과정에서 산지 전용 허가도 받지 않고 자신 소유의 임야 4,600여 제곱미터를 불법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임야에서 암석을 캐낸 뒤 집안을 정리하였고 인접한 공유지도 무단으로 농지를 조성하고 암석을 적치하는 등 산림을 훼손한 것입니다. 2018년에 공유지가 훼손됐지만 제주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올해 초가 돼서야 뒤늦게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해마다 이루어지는 공유지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. 자치경찰은 고 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불구속 송치했습니다. 취재진은 입장을 듣기 위해 고 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.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.